인천 요양병원은 우리나라 요양 분야의 발전과 지역사회에 이바지하기 위해 오혜경 이사장의 사제 출연으로 2014년에 설립되었습니다. 효천 요양병원은 환자의 재활과 요양을 돕기 위해 다섯 가지 마음가짐, 즉 열심, 애심, 양심, 효심, 행심으로 병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. 내과 및 외과는 환자의 재활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여 환자를 내 가족처럼 진료하고 돌봅니다. 한방과는 환자의 컨디션을 조절하여 보다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. 또한 재활치료 클리닉을 통해 환자는 언제든지 재활운동을 할 수 있으며 천혜의 자연환경과 더불어 심신을 힐링할 수 있습니다. 효천 요양병원은 최고의 시설을 갖추고 경험이 풍부한 의료진을 통해 환자의 재활과 요양을 적극적으로 돕고 있습니다. 병원이 자리 잡은 경기도 광주시 도청면은 천혜의 청정지역으로 빽빽한 숲의 향기를 맡으며 심신을 회복할 수 있는 최적의 지역입니다. 모든 의료진과 직원들은 환자를 열심히 간호하고 내 몸처럼 가족처럼 환자를 사랑하며 하늘의 별처럼 양심을 지키고 부모에게 효도하듯 효심을 가지고 행복을 느끼고 행복을 전하겠습니다. 이 다섯 가지 마음으로 환자 중심의 요양병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